저희 너무 예쁜 장소를 찾아가지고 한중 씨 살이 더 빠져서 미모가 더 물이 오르셨더라고요. 저희가 뚱뚱해져서 한중 씨를 더 돋보이게. 모티브가 좀 된 게 있어요. 그 예전에 아톰뮤직 하트가 그 바크매틱을 현중이가 보러 간 공연에서 이제 현중이 바크매틱을 축하적인 느낌으로 어쿠스틱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거 보고 저 느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티브를 해가지고 저 밴드 버전을 해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선곡을 했습니다. 시즌 2 뮤직 인 코리아 시즌 2 바크매틱을 찍으러 왔습니다. 네, 헤어스타일도 바꾸셨네요. 아, 헤어스타일 바꾼 게 아니라 자랐어요. 그동안 이번 뮤직 인 코리아 점점 준영이만큼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동선만 한번 한 곡만 그냥 볼게요. 그냥 처음에 앉아 있다가 어디까지 나가세요? 3절만 한번 시작은 원래 출발은 저기서 시작하고 여기를 메인으로 해서 네네 알겠습니다. Listen baby if I may I must put that to be said 개소리 하지 말고 boy understand boy you should stay away hit that baby for my life and day 개소리 하지 말고 boy understand . 한국 전통 음악이니까 전통 가락들을 좀 살리고 싶었고 그걸 살리면서도 밴드적인 에너지도 같이 줘서 강력한 음악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. 사물놀이는 현중 씨 아이디어였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사물놀이 되게 오래 했었어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하면서 해보자 그렇게 했었죠.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물놀이 분들과 사자 탈거 왔어요. 기대해주세요. 한국의 예쁜 한옥 언브레이커블과 국악과의 만남. 또 나서 또 그대로 한 마, 그러니까 네 마디 쭉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잠깐 빠지고 이런 네네. 방식으로 그런 이제 장. 아 이거 문 열리는 거 예, 너무 대정적이에요. 한번 타이 다시 왔어요. 네네네.
Nope. 뮤직인 코리아 시즌2를 마치면서 이렇게 참 겨울에, 작년 겨울에 시작했죠. 추울 때 했는데 긴팔이 너무 무색할 정도로 너무 더워졌습니다. 그리고 우리 여긴 안 계시지만 뭐 은총이 형, 고종이까지 모든 멤버들, 우리 재민이 여러분들 편곡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. 또 뮤직인 코리아를 이렇게 보내면서 또 아쉬운 마음은 뮤직인 코리아 3로 이렇게 달려야겠죠. 네. 그렇구나. 뮤직인 코리아가 이렇게 끝났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. 뮤직인 코리아 3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음악, 그리고 한국에 더 좋은 배경을 빨리 찾아내야겠죠? 그렇습니다. 네, 여러분 어쨌든 뮤직인 코리아 시즌2 지금까지 시청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하는 그리고 재민이 밴드 그리고 김현준이 되겠습니다. 다음 시즌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